이런 거예요. 저는 이제 석사까지 마치고 독일에 갔는데 여러 가지 구비 서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일종의 재정 증명이에요. 거기에 내용은 별게 아니에요. 나는 독일에 가면 내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해서요. 아, 내 생활비 내가 건데요. 알아서 하지. 너무나 당연한 걸 왜 이걸 서명을 하라고 하나. 근데 걔들은 내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게 특이한 경우예요. 왜? 대학생들 생활비 다 줘야 되니까. 너무 좋다. 등록금은 원래 없었어요. 등록금은 1946년부터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1946년이면 언제예요?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전 바로 그렇죠. 직후잖아요. 끝난 직후. 다시 말하면 전 지역이 폐허였던 그 시기에 등록금 없애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그냥 없앤 건 아니고 당시에 프랑크푸르트 대학을 다니던 칼 유르겐 코흐라고 하는 학생이 위헌이라고 위헌 소송을 해요. 등록금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헌법소원 해라. 독일에서도 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학 등록금을 낸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권리의식이 한국에 없는 거지, 아직도. 이파리 없기 때문에 맞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런데 학비는 없더라도 생활비는 내야 되잖아. 그렇죠. 그것을 빌리 브란트가 당시에 빌둥스게젤샤프트. 빌둥스게젤샤프트. 교육사회. 교육사회. 교육사회 혹은 교양사회. 교육사회. 교양. 네? 다 돼요. 네? 그러면서 생활비 다 준 거예요. 저도 마프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신청해야 되는 건데요. 일부는 나중에 갚으면 돼요. 근데 다 안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이제 세금을 이제 마련해 주는 그런 제도라서. 한 달에 얼마 정도 받았었어요? 한 70만 원, 80만 원 정도 받았다고. 받는 게 많으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따로 뭐 60만 원, 70만 원 정도 받고 따로 알바하면 정말 아무 문제 없으니까 공부에 좀 집중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돈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일단 대학교 한국 처럼 이렇게 입학률이 높진 않았어요. 저 때까지만 해도 23%밖에 안 됐었는데 그 당시는 더 그랬죠. 또 하나는 미국은 이제 마셜 플랜이라는 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련을 막기 위해서 서유럽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는데 그것도 사실 라인강의 기적이 좀 어마어마한 좀 이바지했었고 그래서 그 돈으로 그런 것도 마련했었고 그리고 세금 당연히 이제 높였죠. 네.